음악 사인을 꺼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발이 딱딱 맞아야지. 그렇게 하고 이쁜 년 나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아닌 게 아니라 반반하죠. 어쩌자고 지집년이 태어나기를 대구박부터 발끝까지 완전 미스코리아 진 뺨칠 정도로 이쁘게 태어났네. 우리 엄마가 만들어 놓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근데 이제 해필이면은 저 뒤에 있는 저적대기한테 빤스를 벗는 바람에 평생 엿먹는 신세가 돼서 문제지. 그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예. 우리 같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 자리에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가실 수 있는 공백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강도질, 뭐 도둑질, 뭐 살인, 뭐 이런 거 무식한 거 그런 것만 안 하고 피땀 흘려서 열심히 사는 거는 뭐 개울가에서 뭐 깨굴창을 잡든 뭐 똥바가지를 푸든 뭐를 하든 직업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아무쪼록 여녀는 잘은 못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꽃분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집구석 분위기는 좋다. 사랑해. 찌르라고 지지배끼리 사랑하면 전기가 통하겠냐? 안 통하지. 웬만하면 알타리가 들이댔으면 좋겠건만. 아우, 내가 저런 언니들 때문에 힘을 얻어요. 예. 자, 우리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왕이면 다 옹치 말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소풍 같은 마음가짐으로 행복하게 사시라고 소풍 같은 인생 노래 한 자락 띄워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습니다. 가자, Let's go. 주. 아시는 분들 다 같이 따라 부르세요.
충전마마 사모님 망극하고 이런 거 찔러갖고 줄 때 저 뒤에 있는 저 새끼들 모르겠죠. 보는 데서 주면은 저 뒤에 있는 저작대기들하고 다 같이 갈라먹어야 돼요. 혹시라도 있잖아요 이런 거 혹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웬만하면 앞에서 주지 말고 저 뒷구녕으로 살포시 요녀 불러. 그래갖고 그냥 이제 줘. 근데 그것도 혹시라도 눈치 보인다 그럼 아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야, 그럼 내가 계좌번호 불러줄게. 계좌번호도 얼마나 쉬운데. 완전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한 푼 한 푼 주시는 거 요년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좋은데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아, 나는 진짜 저런 분만 맨날 허벌나게 겁나게 많이 왔으면 좋겠다. 맞잖아. 엿 파는 것보다 나아요. 좀 전에 엿 먹자고 하니까 다들 막 엿도 안 먹고 뭐 이 아파서 못 먹느니 당뇨라서 못 먹느니 그러더니 또 아까는 어떤 젊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엿 먹으라고 하니까는 자기는 당이 있어서 못 먹는데 그래갖고 아니 무슨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당이 있냐니까는 나는 민주노동당이라 못 먹는데 참 희한해. 보는 눈들은 안 아픈가 모르겠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댔다고. 어차피 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영화관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 다 입장료 표를 끊고 들어가지. 또 중간에 또 팝콘도 사야 되지 음료수도 사야 되지 꽁꼬로 그냥 들여보는 데는 없네. 그런데 대한민국 조선천지에서 딱 한 군데 공짜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야? 바로 이 자리밖에 없어. 근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물건 홍보도 하고 엿 하나씩 팔아주세요 하는 거는 그래도 요년에 목구멍 포도청이다 보니까 누가 돈 하나 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나씩 파는 거요. 정으로 팔아주면 돼야. 아시겠죠? 근데 뭐가 이렇게 어수선하냐. 돗대기 시장만처럼. 노가리를 많이 까면 안 되겠다 야. 이 동네는 노가리보다도 그냥 이바구를 많이 터는 것보다도 아가리를 털면서 노래를 창가를 불러나가야만이 분위기가 덜 어수선할 것 같아. 보약 같은 친구 한 자락 더 띄워보내드릴게요. 괜찮죠? 네. 어차피 나는 내가 꼴리는 대로 할 거야. 신청곡 안 받아. 신청곡 받으면 희한하게 노래가 막 그 동네별로 자기만의 그 취향이 있다 보니까 요년이 그래도 나름대로 대구박이 쬐끈하다 보니까 들어간 게 쪼까 딸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나는 대중들이 다 같이 즐겨 부를 수 있는 거 공감할 수 있는 노래만 쏙쏙 꼬집어가지고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보약같은 친구 한 자락 더 나갑니다. 경례 전에는 좋은
올라가가지고 아이콘택을 하니까는 이제서 분위기가 사네. 아우 이제 조금 가족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 아까니는 우리 허리숙 분반님 나오니까는 다들 그냥 아주 입에서 침 질질 흘려가면서 아우 내가 진짜 옆에 있는 이작대기한테 반스 안 벗었으면 저 새끼한테 반스 벗을 건데 다들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요년이 나오니까 뭐예요 저 개같은 년 인물만 이쁘면 다요 빨랑 찌그러지라 들어가고 알타리나 나오지 뭐 배추가 나와갖고 알랑방귀 끼고 자빠졌어 이런 이런 표정들인 것 같아요. 요년 나오는 게 불만 있어요? 나 들어갈까? 계속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 돼. 왜냐면은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최고인 줄 알고 한 가지 보여줄 거 두 가지 보여주고 두 가지 보여줄 거 네 가지 보여주고 자꾸 무궁무진하게 양파 까듯이 공연물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니는 어디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심사숙고 해볼란다 딱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사실상 할 힘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자리는 더더욱이 천배 만배 빛이 날라면 누구 손에 달렸다?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얼마나 사나? 요번에는 그러면은 아예 저기 그거 뭐야 뭔 노래냐? 친구양간 뭔가 아 그거 천년지기 천년지기 거봐 이렇게 내가 대구박인 년 막 완전 막 멘붕 상태가 온다니까 천년지기로 분위기를 확 한번 띄워볼 테니까 아시는 분들 다 같이 막 띄우면서 저 먼발치 있는 사람도 도대체 이놈의 함성 소리가 어디서 나오나 하고 이쪽으로 발걸음을 쫙 빨려들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흥이 물이 익었다 그럼 어떻게 돼? 요년에 장구 북까지 완전 세리고 조지고 부시구까지 갈게. 그것도 모질라? 그럼 어떻게 돼? 완전 여기서 그냥 봉쇼까지 들어가고 스티브쇼까지 들어갈게 내가. 이래봬도 있잖아요. 사람은 생긴 대로 논댔다고 요년에 반반하고 이쁘장하게 생겼잖아. 내 전문이 뭔지 알아 엄마? 지기는 3초 만에 지기는 것도 전문이요. 3초 만에 살리는 것도 전문이잖아. 그렇게 완전 내가 이제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 하면은 요년을 방방 띄워주면 돼. 아시겠죠? 네. 나 방방 띄워달라고 사정하기는 이 동네가 처음인 것 같아. 자, 천년지기 다시 한 곡 갈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자, 음악 준비됐어. 가자, Let's go. 같은 데
있잖아. 어, 얼마나 화기하게 하고 얼마나 좋아. 어, 그 나 주려고? 아, 이런 거 자꾸 주지 말라니까. 그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거 주려면 저 뒷구녕에서 몰래 주라고. 응. 계좌번호 지르라고 줘놓고 계좌번호 달라고 하냐? 어차피 줬으면 끝난 거지. 어, 고마워요.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자꾸 주면 그지 새끼 버릇 나빠져. 상감마마 성은이 방금 가옵나이다. 어떻게 한번 벌려드릴까? 아니 내가 줄 거라고는. 아니 한 장도 아니고 두 장이잖아. 오라버니 요년 있잖아요. 올해 요번 년도 해는 글렀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오라버니 니한테 빤스 벗겠습니다. 아우 아닌 게 아니라 한 장도 아니고 두 장이요. 난 한 장인 줄 알았는데 실은 사임당을 내가 처음 받아보거든. 그래갖고 한 장 주는 자고 울렁이 자고 다리 벌렸더만 두 장이네. 야 이거 벌릴만 하네. 오라버니 뭐 듣고자 푼 거 있어요? 없어? 그냥 내 꼴리는 대로 야? 어, 근데 시방은 꼴릴 시간이 아닌데. 어 요년은 밤 12시 땡 쳐야 이제 그때서 꼴리거든. 어 나는 꼴려가지고 준비 자세를 다 했는데 뒤에 있는 저작대기가 항상 안 꼴리더라고. 그래갖고 맨날 헛물 켜고 있잖아. 자 그러면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어 노래 한 곡 더 가고 이어서 바로 이어서 장구 공연까지 한번 멋들어지게 가보자. 괜찮죠? 좋죠? 다 같이 아는 노래 뭐냐? 어 우리 엄마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 어 수도세, 전기세, 뭐 오물세, 뭐 이렇게 뭐 짭세, 시방세 이리 하면 안 되겠지. 어 요 노래 아미세를 한번 멋들어지게 신명나게 갈 테니까 다 같이 높은 음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좀 전과 같이 다 같이 아미세 하면서 같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미세 한 곡 더 가고 분위기가 좋다. 그럼 바로 이어서 장구 공연까지 내리곡 하겠습니다. 음악 가자.
분위기가 좋다. 완전 가족적인 분위기는 제대로 살렸어. 이럴 때는 있잖아.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장구까지 내리고 하자. 어, 그치? 어, 아닌 게 아니라 내일이 마지막이긴 마지막인데요. 그나마 행사가 짧아서 다행이지. 허구날 이 짓거리 하니까 매가지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차라리 노래도 노래지만은 아예 그냥 요년이 시방은 몸뚱아리로 때우는 시간으로 갈게. 괜찮죠? 어. 야. 어, 요작대기가 나의 서방이요. 어, 어머니, 이런 거 안 줘도 된다니까. 좀 이따가 그냥 여신아 사잡소. 고마워요. 야, 그나저나, 우리 엄마 대구빠 빠마는 겁나게 잘 나왔네. 어. 예, 우리 엄마들 머리를 딱 보잖아요? 그럼 뒤통수를 쳐다보잖아? 그러면은,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 해. 왜냐면 하나같이 다 똑같아. 어, 근데 앞모습 보면은, 순이 엄마, 영이 엄마, 철수 엄마, 그제서 구분이 가더라고. 어. 근데 뭐가 그렇게 하는데 오래 걸리냐?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아우, 아닌 게 아니라 남자는 자고로 똥꾸녕을 살랑살랑 긁어줘야 돼. 어, 그래야 이제는 한 번씩 배도 올라타더라고. 어. 아, 이제 나오면 잘 되나 안 되나 이제 하는 거야? 어. 됐어, 훌륭해. 야, 그럼 있잖아. 야, 아니 아니, 그냥 요거는 그냥 네가 짚고 있어, 짚은 거. 어, 그냥 짚고 있고. 야, 차라리 그럼 이렇게 가자. 아닌 게 아니라, 야, 네가 나오니까 있잖아, 분위기가 화기하해진다. 어, 알타리가 나오니까 대본 어떻게 돼? 여기 이제는 배아치들이 완전 입이 스마일하고 귀때기에 닭을 치고 있네. 어우, 저 개 같은 새끼 나오려면 진작에 나오지. 더럽게 둥뛰고 이제 나오네. 하는 낯빛이잖아. 어, 그러니까. 여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있잖아, 똥근육을 긁어줘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대중들이 있잖아, 너 나오니까는 분위기가 겁나게 좋아. 너를 보호자파 하시더라고. 어, 근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기쁨을 둘이 나면은 몇 배가 돼? 두 배가 되죠? 그럼 그 반대로 슬픔을 둘이 나누면 어떻게 돼? 절반이 뚝 잘라져. 그러니까 니캉 내캉 둘이 같이 하면은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기쁨이 한 배가 될 거 두 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맹그러주자 이 소리지. 아, 그런 얘기였어? 그럼. 괜히 왔네. 아니 괜히 오기는 뭘 괜히 와. 아니 그러지 말고, 어, 이왕이면 다 엉치 말했다고 우리 꽃미남 품바님하고 요년하고 둘이서 멋들어지게 한번 장구 공연 가볼라 하는데 괜찮죠? 좋죠? 어, 완전 이거 다들 살판났네 지랄하고. 내가 노래 부를 때는 다들 울상을 하더니, 어, 본방네 이제는 우리 꽃미남이 나오니까는 바로 이제는 뒷걸음질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앞으로 쭉쭉 몰려온다. 야, 어. 그치 그치, 그렇게 웃어야 돼. 어, 사람들 있는 앞에서 인상 쓰면은 안 돼. 그럼 웃어야지. 그렇게 하고 장구 공연을, 어, 시방부터 우리 꽃미남 품바님하고 요년하고 둘이서 그치 그치, 그렇게 미소를 지워줘. 어, 미소 지워지니까 완전 여기 과부협회 모임에서 나온 언니가 제일로 좋아라 하네. 어, 언니 굶은 지 오래됐어? 어, 때깔 보니까 쪼까 칙칙한데 어떻게 옆에 분이 거래처예요? 어, 그러면 있잖아, 낯빛이 조금 어두워. 그러니까 한 번씩 간간이 배에 올라타고 그래야. 그러면 낯빛이 밝아지니까. 야! 알았죠? 어? 니배나 신경 써, 너미 죽었어. 내 배나 신경 쓰지 뭘 너미 배까지 신경 쓰냐고. 바로 이제는 질투시기 부르네. 어, 그럼 괜찮아 괜찮아. 어, 일로 와. 음악 이제 음악 맞춰놨어? 응. 안 맞춰놨어? 어, 음악 맞춰놓고 가긴 어딜 가? 안 가? 어, 나왔고요. 오메나 세상에나. 아니 옆댕이다가 자기 건 냅두고 완전 넘꺼한테 헛물 켜고 있네. 야, 아, 같이 줄라고? 어차피 줄 거 그냥 나 줘. 내가 주면 되지 뭘. 그래. 어, 저 더럽게 꿈지러쌌네. 아, 뭐 아닌 게 아니라 콤파스가 짧다 보니까는, 어, 낄럭지 낀년 요년이 한 발자국 뛰면은 저작대기는 두 발자국 뛰니까 시간도 두 배로 걸리네.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 참, 야, 니는 돈 벌기 쉽다. 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고 고마워요. 응. 요년은 더 물어받는 거네. 응. 야, 거봐라, 야, 니가 나오니까 바로 어떻게 되냐. 어, 돈이 이제 한 장 나올 거냐, 두 장 나오잖아. 어, 그따 딱 놓고 음악은 준비됐어? 그럼 일단 일로 올라와.
응, 일로 올라와. 어, 인사부터 나누고 가야지. 응. 자, 앞에 보고. 내려가. 아우, 또 꼴에 또 좋은 신문 있어가지고. 아우, 알았어, 서방님. 응, 이젠 아이콘택 되죠? 있을 때 잘해라. 아니네, 있을 때 잘할게요. 자, 앞에 보고. 대국빠빠 인사. 차려 정리를 해. 알았어. 아우, 시방 오늘따라 왜 이지랄하냐. 앞에 보고. 나 오늘 그날이야. 응, 그날. 응, 니도 그날이냐? 나도 오늘 그날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 나와. 나도 피 나던데 너도 피 나냐? 아니 근데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작대기도 피 나오지? 야, 앞으로 나오냐 뒤로 나오냐? 아, 뒤로 나오지. 그걸 얘기야 치질이지. 그럼 아닌 게 아니라 어, 조선천지에서 뭐야 당당하게 우리 여성들만의 갖고 있는 주도권을 지도 갖는다잖아. 그러니까 희한하잖아. 어, 자 일단 앞에 보고 차렷 경례. 대가리 들어 차 우야 우 차렷 대구 박수 인사. 대가리 들어 차 이제 자양자. 자양자. 아 이쪽도 하자고. 어, 아니 아, 알았어. 어 미안해요. 나는 그냥 좀 뭐해가. 알았어 다시 할게요. 앞에 보고 경례. 대가리 들어 차. 준비됐으면 뮤직 스탑 고. 끝.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어. 이제는 보여준다 이 소리예요. 어떻게 멋들어지게 신명나게 또 한번 북까지 한번 시원하게 쳐드릴까요? 네. 갈까요? 네. 어디 갈래? 말 시키지 말 시켜. 나보고 말 시키지 어, 말 시키지 말라며 지가 말 시킬 거는 다 시키고 있네. 응, 언니 걱정 붙들어매. 이작대기도 보는 눈이 있어갖고 입맛이 까들어서 언니 니는 이작대기 입맛에 안 맞아. 넌 응. 아무리 그리 고객이야 손님이야 입맛에 안 맞는다면 기분이 좋겠냐? 안 좋지. 저도 안 먹어.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는 멋들어지게 시원하게 북공연 가긴 가는데 그지 새끼 보려고 떼거지로 왔잖아. 물 들어올 때 나도 노를 쳐야 돼. 분위기상 예, 또 뭐하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 꽃미남품바님 앞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괜찮죠? 좋죠? 어. 나오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참가한자로 띄워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면서 잠시 후에 꽃미남품바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라버니 나옵니다. 허!
하니까 분위기가 산다. 어, 시방부터는 누가 나온다고요? 누가 나온다고? 그치,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어, 인물이면 인물, 몸매면 몸매, 아가리 입담이면 입담. 어쩜 그렇게 아가리도 잘 털고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여러분들 배꼽 출장 10번도 더 들락날락 해야 돼. 그러니까 단단히 배꼽을 붙들어 매시고 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최고의 품바, 최고의 미남, 우리 꽃미남 품바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꽃무늬 품바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 수고했다.